자, 여러분, 이제 5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회는 앞에 1, 2, 3회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4회가 이제 1, 2, 3회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5회도 약간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1번 문제, 이 선사 문제죠? 선사 문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자, 전부 이게 기출 지문이고, 특히 경찰 기출 지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게 이제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거죠. 공주 석장리가 아니라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거 전부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뭐두 번, 세 번, 자, 열심히 풀어 보셨다면 어디서 많이 봤던 지문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 문제죠. 고조선 문제.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디귿 요거 왜 틀렸습니까? 위만은 부왕이 아니라 부왕의 아들인 준왕. 이 준왕을 내몰고 왕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부왕 준왕, 자, 준왕이 되겠습니다. 한 글자 틀렸죠. 자, 그다음에 리을 보세요. 관자, 산해경, 이 관자나 산해경에는 또는 뭐 위략, 그다음에 한서, 사기 이런 중국 문헌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이상국집 있죠. 누구의 문집입니까? 이규보의 문집이죠.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그게 틀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한번 보세요. 이 3번 문제 그 옛날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고요. 요즘에 이제 잘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제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절거리. 절거리. 자, 여러분 이 절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뭐냐? 자, 이게 영일 냉수립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일이 이제 포항으로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항 냉수립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일 냉수립이. 영일 냉수리라고 하는 곳이 지명이죠. 거기서 발견된 신라의 금성문입니다. 자, 여기는 이 비는 뭐냐면은 절거리라고 하는 그 아마도 이제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유력자겠죠. 자, 이 영일 지방의 유력자겠죠. 이 사람의 재산 분쟁을 지증왕과 그다음에 육부 귀족들이 판결을 하고 자, 이걸 비에다 새긴 게 바로 자, 영일 냉수리비입니다. 사실 이거는 영일 냉수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부가 좀 얕은 사람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증왕을 고르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은 진평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마도 요거는 이제 뭐 5세기 후반 뭐 자비마립간 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솔직히 동그라미 2번은 뭐 선택지 분석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지증왕이고요. 4번은 지증왕 아들인 버풍왕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는 막 이게 손을 못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간은 비담이 난인데 이 비담이 난이 선덕여왕의 몸조 눕자 상대 등을 지냈던 이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있었던 사건이 바로 비담이 난입니다. 그다음에 난은 뭡니까? 나는 죽은 뒤에 호법령이 되어서 자, 나라를 지키겠다. 이거는 문무왕이 죽으면서 문무왕의 해중릉에 얽힌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는 문무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4번의 백강전투죠. 백제멸망 직후니까 663년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문무왕 때 있었던 일이죠. 동그라미 1번.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건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신문왕 때.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선덕여왕 때니까. 가는 선덕여왕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뭡니까? 요건 나중에 신문왕 때, 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성덕왕 때인데, 솔직히 동그라미 3번은 잘 몰라도 돼요. 이건 칠금종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조금 어렵죠, 조금.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사실 조금 어렵죠. 아마 뭐 정답률이 한 65%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5번을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겁니다. 이 탐구 자료가 워낙 유명한 탐구 자료예요. 진성여왕 때죠. 이게 바로 유명한 원종 애노의 난 아닙니까?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진성여왕 때 일어난 일을 고르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도의가, 자, 도의가 중국에서 남종선, 선종을 들여왔다. 이게 이제 왕으로 따지면 9세기 전반의 헌덕왕 때 정도 됩니다. 헌덕왕 때 821년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장보고가, 요건 이제 헌덕왕 뒤에 흥덕왕 때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신라 하대는 신라 하대인데 시기적으로 아주 비슷한 시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뭐 잘 모르겠죠, 솔직히? 이게 7급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경덕왕 때죠. 선생님이 잘 모르면 대충 경덕왕 때라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해민국을 설치했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해동비록이라고 하는 도참서를 편찬했다.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런데 도교사원인 보건궁을 창건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고려 예종이죠, 예종. 고려 중기 임금인 예종을 말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예종 고르라는 거니까 칠지와 양형고, 뭐 3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요건 인종대죠, 인종대. 동그라미 2번에 별무관을 설치한 건 숙종. 실제로 여진을 정벌하고 여기다가 구성을 쌓은 것은 예종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이렇게 지방제도가 정비된 게 8대 현종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가는 거란국가인 요죠. 나는 여진국가인 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고요. 2번 보세요. 2번은 가가 아니라 나로 고쳐야 되겠죠. 동북구성은 여진을 정벌하고 이 여진 땅에다가 구성을 쌓은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해서 몽골과의 전쟁을 할 때 고려 조정이 이런 정책을 취했죠.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나성을 축조했다는 건 뭡니까?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특히 이제 거란의 2차 침입 때, 자, 우리 고려 수도인 개경이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거란이 물러간 뒤에 개경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경 주변에 개경 외곽까지 나성을 축조했죠. 이거는 거란과의 전쟁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8번 문제 보시죠. 자, 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건원중보는 빼야죠. 건원중보는 6대 성종 때 만들어진 철전화폐입니다. 옆에 있는 사만통보나 해동통보나 활구, 이런 동전, 그러니까 이런 화폐들은 숙종 때 주전도감에서 만든 화폐가 맞아요. 그런데 건원중보, 이거는 빼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 같은 표현이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같은 표현
자, 교과서 읽으면 교과서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면을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풀만한 문제죠. 가를 받으니까 가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폐비윤씨 문제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자, 이 9번에, 가는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가 연산군 때죠. 1504년이니까, 중종반정 2년 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나를 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윤임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사화인 을사사화를 말하는 거죠. 맞죠? 명종 즉위 초입니다. 1545년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고르라는 거니까 뭐 사실 요 사이가 다 중종 때지, 중종 때. 요거는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즉위 초니까 요 사이에 대부분의 시기가 중종 때죠. 자, 그러면 중종 고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이 정열이 모반 사건 있죠? 정열이 모반 사건은 언제냐면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니까 이거보다 한 40년 뒤의 이야기죠. 동그라미 2번에 백운동 서원이 건립된 건 중종 때고. 그다음에 이 백운동 서원이 이황의 건의로 소서원이라고 하는 사액을 받은 건 나중에 명종 때입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이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 것은 을묘해변을 계기로니까 을묘해변이 이거보다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명종 때지만 이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555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죠. 무오사화니까 이게 요 갑자사화보다 몇 년 전에 무오사화가 있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정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조선시대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쭉 한번 읽어보면서 뭐 좀 틀린 거 없나? 이걸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디귿은 이거 17세기 건축물이 아니라 18세기 건축물이죠. 18세기 불교 건축물은 규모는 작지만 장식성이 강한 그런 불교 건축물이 있는데 교과서에 언급해 놓은 게 요 세 개입니다.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됐죠? 여러분, 리을은 왜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 리을은 18세기에는 법주사의 팔상전, 금산사의 미륵전, 자, 규모는 크지만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구조. 자, 이거 18세기를 17세기로 고치면 딱 맞죠.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틀린 게 17, 18, 그거 가지고 서로 바꿔준 거죠. 그것만 바로 잡아주면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습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이 11번 같은 문제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권문회가 선조 때 권문회가 쓴 대동음부군옥 이거 경찰이 기출됐죠. 어휘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나중에 이제 저술하고 나서 조선시대가 비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복이 쓴 게 열조통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조통기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고 이것처럼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강목체로 저술한 것은 동사강목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영조 때 여지도서 자, 이 여지도서는 영조 때 대표적인 자, 전국지리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자, 홍야의 동국통감제강 이 홍야의 동국통감제강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역시 경찰 기출입니다. 북부여경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이 책이 왜 중요합니까? 기자에서 마한, 마한에서 신라 자, 이게 사실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유교과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봤던 파악했던 게 바로 홍야의 동국통감 제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1, 2, 3, 4번이 전부 기출지문인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 네 문장 모두가 교과서엔 없는 문장입니다. 공식 냈다 기출된 지문이지만 교과서에는 냈다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어려워했을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번, 3번, 4번 전부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왜,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렸습니까?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사라고 하는데 퇴직관리를 말하는 거죠. 퇴직관리. 퇴직관 관리가를 뜻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치사, 뭐 호조판서 뭐 이렇게 부르죠. 과전법은요. 현직관리뿐만 아니라 전직관리도 관계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거고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 주는 거라 동그라미 1번은 현 직전법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거 계속 나오는 문장들이죠. 근데 이건 애우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문장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지 애우는 문장 아닙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조총병 1만 대를 조직해서 랴우뚱으로 진격한다면 이게 북벌론이죠. 근데 이게 효종 때 북벌론이 아니에요. 2차 북벌론이고 이게 언제냐면 숙종 초입니다. 이걸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서인이 아니라 당시에 남인 쪽의 사상가였던 윤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숙종을 고르란 얘기예요. 숙종. 됐죠? 숙종 시대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요건 뭡니까? 자, 효종 때죠. 동그라미 2번은 이건 현종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영조 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4번. 14번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죠. 작년에도 이제 그 의학서적을 순서배열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동의보감입니다. 광해군 때 나온 책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농가집성이 이게 효종 때 신속이 쓴 게 농가집성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가의통이 언제냐? 자, 마가의통은 정약용이 쓴 거 아닙니까? 정약용은 정조. 그 다음에 이제 순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죠. 그 다음에 오주연문 장전상구는 뭡니까? 정약용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서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 이규경이 쓴 거니까 19세기 중년. 왕으로 따지면 철종 때쯤 됩니다. 알겠죠? 왕으로 따지면 철종 연간에 그쯤 편찬된 책이 바로 오주연문 장전상고입니다. 1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절대 이 문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서 나열하기가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5번 문제 보세요. 자, 여러분 15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 독립운동가를 묻고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사부님이 자, 나올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석주 이상용. 자, 여러분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역임했죠. 1925년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강주령. 자, 여성 노동운동가죠.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여러분 동양평화로는 여순감옥에서 안중근이 자 집필하던 글이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조선국민군단이 아니라 흥사단으로 고쳐야 되겠죠. 흥사단. 맞죠? 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 조직한 거고 이거는 흥사단으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흥사단 되게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거. 오케이, 말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큰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자,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가를 봤으니까 가는 자, 삼국간섭이니까 1895년 4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으니까 이건 뭡니까? 아간파천이죠. 1896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간섭과 아간파천 사이를 묻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을미사변, 자 왕비 살해 사건, 자 그다음에 을미개혁,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춘생문 사건 이런 정도가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그라미 3번에 요거 이제 을미개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요게 춘생문 사건이죠. 사실 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요 13도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13도제는 이건 아간 파천 직후입니다. 아간 파천 직후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17번 갑니다.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가를 봤더니가 가는 뭐죠?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의 절영도를 조차려고 시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가 뭡니까? 중국과 친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 청이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일본과 맺고 그 다음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다는 일본, 라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3번은 왜 틀렸죠? 3번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치해법권을 인정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국대우는 강화도 조약과 관련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최국대우를 인정한 게 언제입니까? 1883년. 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그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최국대우를 인정했죠. 맞습니까?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뭐 나머지 뭐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모두 맞는 표현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18번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정치, 경제, 교육을 평등화한 신민주 국가 건설의 무력 기관이 될 것이다. 뭐 이거 삼균주의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군사 조직은 한국 강복군 아닙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한국 강복군 고르란 소리예요. 당연히 4번이죠. 동그라미 3번. 한국 광복군이 임시정부와 함께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 건 사실인데 조선의용군과 연합했다는 말은 X지. 동그라미 2번은 이거 뭐예요? 조선의용군이잖아. 조선의용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이제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최연 등의 활동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19번을 보면 자, 요런 순서나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데죠, 여기가.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 직후에 만들어진 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자, 그 다음에 46년 3월 달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정업 발언으로 가겠죠.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46년 6월 3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업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 그해 10월 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 46년 12월 아닙니까? 46년 12월이니까 여기서는 기억된 뒤를 리을 미음 중에서는 얘가 제일 늦죠. 됐습니까? 19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그렇게 황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0번 보세요. 20번은 문제를 낼 때 다른 데에서도 제가 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틀리더라고. 1번 답 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동그라미 2번이 뭐가 틀렸어? 이거는 발췌견하고 사사오이견을 막 뒤섞여 놓은 거 아닙니까? 1954년하고 그 다음에 사사오임 논리를 통과시켰다. 요 두 개를 보면 얘는 54년 제2차 견, 사사오이견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걸 통과시킨 건 이건 발췌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발췌견하고 사사오이견을 문장 안에다가 드립다 섞어 놓은 거죠. 동그라미 1번 맞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은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중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간접성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이때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입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1번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맨 앞면은 사실 별로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면에서 여러분들이 틀린다 그러면 3번이에요, 3번. 왜? 자, 여기서 이 절거리라고 하는 힌트를 제대로 못 뽑아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면을 보세요. 자, 두 번째 면을 보면 객관적으로 11번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얘는. 왜? 냈다 기출 지문이지만, 냈다 기출 지문이지만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냈다 없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뭐냐? 14번 문제. 14번 문제 이게 결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속의 농가 집성이 효종 때인지 모르는 사람 꽤 많거든. 그 다음에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정확하게 언젠지 연도감각이나 뭐 이렇게 시기감각이 여러분들이 조금 약하거든. 그래서 14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결코 이건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19번하고 2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닌데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런 문제 잡을 수 있어요. 틀려도 아마 단순 실수였을 거예요. 근데 내공이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 다섯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4회나 5회가 상대적으로 1회나 2회나 3회보다 한 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한 반 문제 정도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 정도면 이제 작년 경찰 1차, 2차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작년 경찰 1차보다는 확실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작년 경찰 2차하고 비슷하거나 작년 경찰 2차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뭐 조금 여력이 닿는다면 자, 우리 그 2019 시즌 1, 2 그냥 일반 구급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 시즌 1, 2 자, 일반 구급용 모의고사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대비가 될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